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늘 스마일 하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금요일이죠. 요즘은 여행도 이제 하시고 여기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일행하러 다니시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스마일 다육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었죠. 찾아와 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찜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오늘 택배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초보 다육맘께서는 화분하고 다육이 매칭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우리 다육이들을 키우시는데요. 요 아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은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겨울 지나면서 바로 분갈을 해가지고 굳혀놓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다면 화분, 다육이 이렇게 구매하셔서 분갈이도 해보세요. 너무 재밌고 행복하답니다. 행복토에는 기본적으로 토양 살균제, 토양 살충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뭐 올 지금 당장 받으셔서 약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요 아이들 살균제 한번 해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키워주시면 돼요. 물만 주고 키워주시면 되고 여름 지나서 가을 돼서 그때 방제 한번 해주시고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소인제 복륜군이에요. 그래서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인데 뭐 예뻐요. 이렇게 옆에 종이컵이 놓여져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정말 예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화분도 베란다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놓았고요. 이번은 멀로 군생이에요. 이렇게 작은데요. 군생이랍니다. 삼두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해밀분에 사각 해밀분에 심어놓은 이번은 멀로 군생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3번과 4번은 핑클룹이에요. 네, 세로줄이 쳐져 있는 사각 예, 화분에 핑클루비를 같은 핑클루비를 이렇게 심어 놓았거든요. 참 이쁘죠. 이렇게 종이컵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요 아이들 베란다에서 엄청 이쁠 거예요. 핑클루비 3번하고 4번은요 각 13,000원이고요 5번은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그래서 요거는 행복한 꽃그릇 노란색, 아주 밝은색 노란색 화분에 심어 놓아서 아주 더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생장점도 이렇게 이뻐요. 요 아이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은 파랑색 군생인데요. 가로로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서인경 분에 이쁘게 심어 놓았고요. 요 아이는 20,000원입니다. 예, 크기 보세요. 네, 종이컵보다 큽니다. 7번은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인데 생장점이 너무 이뻐요. 지금 아이들이 다 이쁠 때라서요. 그쵸? 7번 유토피아 이것도 수입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13,000원이고요. 네, 8번은 원종 에보니 진 화분에 심겨져 있죠. 정말 이 진화분 너무 예뻐요. 그죠? 진화분에는 빨강둥이 심어도 예쁘고요. 까만둥이 심어도 예쁘고요. 노랑둥이 심어도 예쁩니다. 이거 원종 에보니가 아주 통통해졌어요. 살이 통통 올라와 있고요. 네, 손톱꽃도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원종 에보니 20,000원이고요. 9번은 모닝듀입니다. 모닝듀는 제가 도엔도 화분, 좀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이렇게 도엔도 화분은요. 땡글땡글한 아이들 심어놓으면 진짜 예뻐요. 모닝듀가 색깔이 예쁘게 이렇게 오고 있고요. 9번 모닝듀는 15,000원이고요. 10번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는 토어분에 10번하고 11번은 토어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토어분에 심겨져 있고요. 10번 페리도트는 네, 18,000원입니다. 예쁘죠. 묵었어요. 그리고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쁜 페리도트는 18,000원이고요. 11번 모닝듀 참 이쁘죠.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아침에 물을 줬는데 아주 반짝반짝 너무 이뻤어요. 네, 11번 모닝듀는 토화분에 있고요. 17,000원입니다. 크죠? 이거는 이렇고요. 옆에 12번입니다. 12번은 독일 롱기시마가 락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가격은 20,000원입니다. 독일 롱기시마는 인기가 내려갈 줄 모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2만 원입니다. 13번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화분도 예쁘죠. 색감 보세요. 완전히 금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햇볕을 잘 봐가지고요. 너무 예쁩니다. 13번 웨스트 레인보우는 15,000원이고요. 네, 14번은요. 여미월 합식입니다. 예, 이렇게 1인분에 정말 뽀얗게 새색시가 앉아있는 것마냥 너무 예쁘죠. 여미월 묵은둥이라서요. 더 예뻐요. 이 색감 빠지지 않고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번은 여미월 합식 16,000원이고요. 15번 프리메라 철아 요아이도 제가 합식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쌩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합식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요아이는 합식이 맞습니다. 15번 민공방분에 있는 프리메라 철아 합식 2만원이고요. 아, 16번은 세트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이커보다 크죠. 이렇게 해서 방울복랑 합식, 환엽송록 합식, 천재전송은 군생이고요. 청키도 군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세트에서 35,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들 물만 줘보세요. 이렇게 묵은둥이들 진짜 색깔 예쁘고 얼굴도 엄청 커졌죠. 네, 오래 키워서 얼굴도 예쁘답니다. 17번입니다. 17번도요. 제가 이렇게 그 모듬을 해보았는데요. 얘는 제스탄 군생을 두 개를 합식을 한 거고요. 펀킨입니다. 펀킨 두 개 합식을 했고요. 요거는 이두 네르파고요. 이거는 키스 오브 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개 해서 35,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받으셔가지고 물만 주세요. 물만 줘서 키우시면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제스타가요.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예쁘죠? 색깔 굉장히 진해졌어요. 키스 오브 파이어는 입술 라인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18번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군생이거든요. 이렇게 군생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요 아이는 15,000원이고요. 너무 예쁘죠. 푸시케 군생입니다. 19번 모닝듀예요. 모닝듀인데 여기는 또 자구가 하나가 삐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수입 화분이어서 요 아이는 14,000원 드리고요. 20번 백야 이것도 굉장히 오래 묵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너무 예쁘답니다. 진짜 환상적인 묵둥이죠. 요 아이는 18,000원이고요. 20번은 일렉트라예요. 일렉트라가 이가 분에 심겨져 있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만 있어요. 이렇게 20번은 일렉트라 15,000원이고요. 21번은 찰스톤이에요. 찰스톤인데 스마일 수제분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고요. 18,000원입니다. 22번은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인데 이것도 스마일분에 예쁘게 이렇게 앉아있죠. 아라베스크. 요 아이는 17,000원이고요. 23번은 핑클루비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핑클루비가 이렇게 앉아있고요. 10,000원입니다. 이건 토어분이죠. 네, 토어분에서 10,000원이고요. 24번은 질리언입니다. 질리언인데 요 화분은 수입 화분이에요. 그래서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도 군생이죠. 아 예뻐. 그리고 25번은 혈형이에요. 혈형 요즘 너무 예뻐졌어요. 굉장히 예뻐지고 있어요. 요 화분도 수입 화분으로 있어서 9,000원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은 조금 작은 분이죠. 그리고 26번 요 아이도 질리언이에요. 질리언인데 요 아이가 더 오래 묵은 것 같아요. 색상 보세요. 그리고 자구가 빼꼼 남아있고 빼꼼 나와 있고요. 이래서 이거는 네, 이거 진분에 심어져 있고요. 18,000원입니다. 진짜 이쁘죠. 이 화분도. 27번 아이시 핑키예요. 요 아이는 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더엔도 분에 있습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이고요. 28번은 파랑새입니다. 엄청 묵었죠. 보시면 요 아이들은 묵둥이입니다. 정말 오래 키운 완전히 묵둥이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28번 파랑새 15,000원이고요. 크기 보시고요. 크기 확인해 주시고요. 옆에는 러우예요. 제가 심었을 때는 얼굴이 하나였는데요. 벌써 여기까지 해서 벌써 세 개가 되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15,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29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초보 다육마께서 아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물만 주고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키워보시고 아 예쁘다. 다른 아이 키울 수 있겠다 싶으면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예쁜 아이들. 요 아이들은 분갈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물만 주고 키워보세요. 네, 영양제도 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예쁘게 키워보시고요. 또
스마일 다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내일 모레 일요일날 밴드 실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